안녕하세요. 알쓸쓸쉬용 은나쌤입니다. 자, 우리는 팬데믹, 엔데믹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신의 시사용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졌었죠. 보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전염병들은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, 자, 이렇게 두 대륙 이상에서 이 병이 발병했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고요. 이걸 국립국어원에서는요, 팬데믹이라는 이런 외래어 말고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이렇게 순화하기도 했거든요. 자, 감염병 세계적 유행 바로 팬데믹이고요. 자, 그럼 엔데믹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어떤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, 우리 보통 풍토병이라고도 불렀고요. 말라리아나 뎅기열처럼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엔데믹이라고 하는데, 이제 풍토병이라는 대신 용어 대신에 이제 코로나19 때 팬데믹, 엔데믹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등장하게 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시 국립국어원에서는요, 감염병 주기적 유행이라는 말로 이걸 순화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겠죠? 자, 그래서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상, 엔데믹 시대 일상 회복 전환 위에 할 일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, 감염병 세계적 유행, 팬데믹. 자, 그리고 자,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, 감염병 주기적 유행, 엔데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